안녕하세요. 북사랑 카페 크리스티나입니다. 오늘은 역사 이야기가 담긴 매거진을 소개하는 시간으로서요. 영국의 All About History라는 잘 알려진 역사 잡지 중에서요. 이탈리아 메디치 가문의 이야기를 가져와 보았는데요. 메디치 가문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신 시청자분들도 계시겠지만요. 그렇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메디치 가문은요. 중세 13세기에서부터 르네상스를 거쳐 17세기에 이르기까지 피렌체에서 일종의 친족 체제를 확립하여 막대한 권력과 강력한 영향력을 끼쳤던 가문이었는데요. 메디치가는 총 4명의 교황과 피렌체의 통치자를 배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 로렌초 디 피에로 대 메디치는요. 르네상스 시대 예술의 후원자로 아주 유명하죠. 메디치 가문의 이름은 약사를 의미하는 메디코에서 유래했다고 하는데요. 피렌체 북쪽의 농업지방에서 시작된 그들이 어떻게 금융업으로 성공해 당시 사회의 지배층으로 부상할 수 있었는지 All About History 매거진을 통해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해보도록 하죠. 피렌체의 메디치 가문은요. 처음에는 별로 알려지지 않은 평범한 가문에서 시작해 대공, 여왕, 심지어 교황까지 배출하는 부유한 가문이 되었는데요. 그들의 부상은 매우 흥미롭지만요. 한편으로는 그렇게 되기까지 많은 장애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탈리아 중세시대 당시 피렌체는 은행과 신용업의 중심이 되는 상업의 중심지였죠. 피렌체 은행가들은 유럽 전역의 왕들과 왕자들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하고요. 메디치 가문은 1300년대까지 은행 거래에 종사하면서 14세기에 걸쳐 그들의 부는 작은 규모에서 점차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메디치 가문에서 돋보였던 인물은 1360년에 태어난 조바니 디 비시 데 메디치였는데요. 그는 젊은 시절 로마에서 캐톨릭 교회가 예치한 돈을 관리하는 은행 업무로 일을 했었고요. 1397년에 은행가 조합에 자신이 만든 새로운 은행을 신청하고 피렌체로 돌아갈 차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것이 그 유명한 메디치 은행의 설립으로 봅니다. 이렇게 시작된 조바니의 은행은 꾸준히 성장해 세기 말에는 이탈리아의 피렌체, 로마, 그리고 나폴리의 지점을 오픈했고요. 몇 년이 지난 후에는 베니스의 네 번째 지점을 열게 되죠. 신의 도움과 행운으로 교황과 상품을 거래한다는 뜻으로 설립되어진 메디치 뱅크는요. 금융업뿐 아니라 명품 구매와 판매까지 관여하는 상업은행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탈리아나 다른 지역에서 이윤을 남길 수 있는 테피스트리나 말과 같은 명품들을 구매하도록 메디치 은행 지점의 매니저들에게 지시가 내려졌고요. 또한 이자가 지불되는 고객들의 예금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고위 성직자나 왕자에게 자주 돈을 빌려주는 것은 더 위험하기도 했지만요. 조바니는 탁월한 네트워커로서 교회 내에서 유명하게 될 사람들을 알아내고 그의 친구로 삼았죠. 바로 메디치 뱅크에서 발다사레 코세에게 융자를 해준 것이 한 사례인데요. 1만 플로린이 교황에게 지불된 뒤에 그는 1402년에 추기경 자리를 확보하게 되었고요. 그는 전직 해적 출신으로 교회에 신자 같지는 않았었지만요. 조바니는 코세에게 돈을 걸었고요. 코세가 요한 23세라는 이름으로 교황에 선출됨으로써 1409년에 성과를 얻게 됩니다. 1415년 요한의 교황직 해임도 그의 은행가들의 재산을 손상시키지 못했고요. 조반니가 1429년에 죽었을 때 그는 피렌체에서 가장 유명한 시민들 중 하나였습니다. 그의 아들 코시모디 조반니 데 메디치는요. 1420년에서 1435년 사이에 18만 6천 플로린, 즉 오늘날의 화폐로 계산하면 지금의 75억 원 정도 되는 수익을 당시에 올려서 신고했다고 하고요. 런던을 포함한 유럽 전역에 지점을 얻었습니다. 코시모는 피렌체에 그의 지점들을 예의주시하는 빈틈없는 사업가였지만요. 그의 아버지처럼 매일 은행 사업에 관여하기보다는요. 대신에 정치와 예술에 몰두했죠. 코시모는 플로렌스의 메디치 궁전에 새 집을 지을 정도로 엄청난 부자였다고 하는데요.
이 궁전은 지나친 관심을 끌지 않는 정도의 사이즈 안에서 적당한 크기로 지어졌지만요. 호화로운 가구들로 꾸며졌다고 하네요. 다른 작업자들과 마찬가지로 코시모의 후원을 받은 피렌체 출신의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3대 조각가로 뽑히는 도나텔로는요. 코시모의 궁전들에 세울 청동 다비드상을 만들었고요. 역시 피렌체 출신 화가 필리포 리피는 건물에 거칠게 깎인 돌담 안에 그의 위대한 작품의 일부를 그려넣었죠. 코시모가 한 번은 한 친구에게 말하기를 50년이 지나기 전에 우리들이 퇴출되어도 나의 건축물들은 남아있겠지 라고 한 것과 같지요. 그는 건설 프로젝트를 그의 유산으로 삼았습니다. 자신의 집뿐 아니라 코시모는 역시 자신이 의뢰한 작품들로 피렌체를 장식했는데요. 그 중에는 화려한 벽화가 여전히 산 도미니케 디 피에솔레와 산 마르코 수도원의 벽을 장식했던 프레스코화에 뛰어난 피렌체의 대표 화가 프라 안젤리코를 후원하기도 하였습니다. 코시모는 비록 예술에 관심은 있었지만요. 그의 시간 대부분을 차지한 것은 정치였는데요. 피렌체 정부는 매 두 달에 한 번씩 가장 유명한 시민들 중에서 제비뽑기에 의해 형성된 즉 이탈리아로 이탈리아 도시국가들의 통치 당국을 말하는 시뇨리아가 있는 공화국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부터 코시모는 피렌체 내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상당한 재정적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고요. 이것은 많은 기존 가문들을 봉기하게 만들어서요. 1433년 10월에 코시모는 반역을 꾀한 것으로 체포되었고요. 추방을 당하게 되죠. 그는 이미 이것을 예상한 바이었고요. 체포되기 전에 많은 재산을 피렌체로부터 밖으로 빼내어 옮기게 됩니다. 코시모는 베니스에서 그의 시간이 묶여있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피렌체의 정세에 뒤처지지 않으면서 이듬해에는 3,000명의 자신의 사병을 이끌고 피렌체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때부터 그는 직접 피렌체 공화국에서 도시의 길드들의 순위에 의해 선택된 시그노리아에 포함된 이름들을 선택해서 통치권을 굳건히 쥐게 되는데요. 명목상이 아닌 실질적인 통치자로서 코시모는요, 그의 부와 영향력을 이용해 자신의 명망과 도시의 위신을 계속해서 쌓아나갔습니다. 그리고 코시모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점은요, 피렌체가 국제적 무대에서 명성이 올라가고 그의 가문인 메디치의 명성이 극적으로 성장했다는 것이었는데요. 1464년 그가 사망 당시 코시모는요, 실질적인 통치자였고요. 시그누리아와 함께 그의 죽음 후에 그에게 국가의 아버지라는 칭호가 부여되었습니다. 그리고 메디치 은행의 지배권은 피렌체의 통치자였던 그의 아들 피에로에게 넘어가게 되죠. 피에로는 그의 아버지와 할아버지보다는 좀 더 신중한 사람이었지만요. 재정에 있어서는 재능이 없었다고 하네요. 1469년 그의 부친의 절반에 불과한 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피에로에 의해 가문의 재산은 심각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같은 해 말 피에로는 그의 아버지 코시모와 같이 오래 버티지는 못하고요. 메디치 은행을 겨우 20살이 된 아들 로렌체에게 남겨두고 사망하게 되죠. 피에로의 아들인 로렌초는 자신이 귀족이라고 생각하면서 자랐고요. 유럽의 왕자들과 함께 자신이 갖추어지기 위해서는 그는 미켈란젤로와 같은 예술가들을 후원하는 사치스러운 규모의 돈을 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로렌초는 교육을 받았었고요. 교양은 있었지만요. 경영인은 아니어서 그의 은행 지점들을 감독하지 않았죠. 오히려 그의 화려한 라이프 스타일을 위해 돈을 벌어들이기보다는요. 훨씬 더 많은 돈을 가져갔으며 피렌체에서 온 공적 자금으로 그의 은행 지점들을 지원하게 됩니다. 결국 유럽 전역의 메디치 지점들이 문을 닫기 시작했고요. 1490년대 로마 지점마저 재정적인 파탄에 직면하게 되는데도 로렌초는 이를 막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채 계속해서 예술 후원에 돈을 쓰게 됩니다. 로렌초는 1472년 교황 식스토 4세에게 우리 집안에 추기경이 있기를 바라는 오랜 소망이라는 글을 써서 메디치 가문의 영향력과 지위를 국제 무대에서 높이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신임 교황 인노첸시오 8세는요, 메디치 가문과 친구임을 증명하는 가운데 그의 아들을 로렌초의 딸과 상당한 지참금의 대가로 약혼을 시켰고요. 교황은 로렌초의 두 번째 아들인 14살이 된
조반니 데 메디치를 1489년 3월에 추기경으로 만들어줄 것을 동의합니다. 로렌초는 이러한 영광을 얻기 위해 비싼 값을 치른 셈이었죠.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로렌초는 그의 아버지처럼 상당한 병으로 고통받다가 1492년 43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저는 오늘 간략하게나마 All About History 매거진에서 메디치 가문의 이야기를 가져와 보았는데요. 사실 메디치 가문은 피렌체에서 수세기를 거쳐 크고 작은 많은 사건들을 일으켰었고요. 그 내용을 이 짧은 영상에 다 담을 수 없어 일부 내용만을 발췌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어떠셨나요? 괜찮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 때까지 안녕히 계세요.